씹다 버린 껌에서 유전자를 추출해서 6000년 전의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 인류학과 이상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인류의 진화, 인생의 진화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을 하셔서 새로운 동영상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꼼꼼히 읽고 대답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류 집단, 민족지 집단에서는 나무 껍질을 달구어서 나오는 끈끈한 진을 씹어서 다양한 약재의 기능으로도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씹는 껌의 기원이 바로 그거라고 하죠. 다른 민족지 집단의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그렇게 질겅질겅 씹는 모습을 보고 껌으로 만들어서 팔게 된 것입니다. 껌을 씹을 때 당연히 침이 들어가니까 유전자가 그 껌에 밴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죠. 범죄 영화나 범죄 드라마를 보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껌을 훔쳐다가 유전자를 추출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선사시대의 껌에서 유전자를 추출해서 선사시대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 연구가 발표된 것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네이처지에서 온라인판으로 먼저 나온 논문입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를 한 논문입니다. 덴마크의 남쪽에 있는 후기 중석기에서 초기 신석기 시대의 유적 실톨름에서 발견된 껌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사선 탄소 연대로 측정을 해보니 지금으로부터 5700년 전의 껌입니다. 기원전 3800년 전 정도이죠. 껌에서 추출한 유전체로 그 껌을 씹은 사람의 다양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별입니다. 여자입니다. XX.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두 번째는 짙은 색깔의 피부, 짙은 색깔의 머리카락, 푸른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매력적인 색상 조합이지 않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덴마크, 네덜란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금발의 하얀색 피부에 푸른 눈이 많죠. 그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1999년도 우리 몸에서 색깔을 내는 유전자가 처음으로 발견된 해입니다. 그동안 열몇 개의 색깔에 관련된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열몇 개의 유전자가 합쳐서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색깔을 냅니다.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눈썹, 다른 털 색깔들, 그리고 눈동자의 색깔까지요. 북서유럽의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고 금발이 많은데 실톨름 껌의 주인공은 짙은 색깔의 피부 주인공이었습니다. 시대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만 년 전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호모속, 동물을 사냥해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해서 큰 몸집과 큰 두뇌를 만들어낸 화석 고인류 계통이죠. 큰 몸집이라 봤자 맹수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되죠. 두 발로 아무리 뛰어봤자 맹수하고는 견줄 수도 없고 사냥감을 뒤쫓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류가 사냥을 해서 성공했던 이유는 독특한 틈새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맹수들이 잠자는 대낮을 이용해서 사냥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대낮에 다 자거나 쉬는 이유는 있습니다. 털로 덮인 몸집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는 더운 대낮에 활동하기 힘듭니다. 체온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낮에 활동을 하게 된 인류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땀을 이용한 체온의 조절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털은 없어야 하죠. 털이 없어지게 된 돌연변이가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몸이 되어 땀을 이용한 체온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맨몸이 자외선을 그대로 받게 되었죠. 멜라닌의 활동이 활발해진 돌연변이가 적응에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호모속이 자외선이 약한 북위도 유라시아로 퍼지면서 자외선을 막으면 생명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흰 피부라는 돌연변이가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위도로 가면서 흰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털이라는 디폴트에서 검은 피부라는 돌연변이가 유익하게 되고, 검은 피부라는 디폴트에서 흰 피부가 돌연변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말이 되는 설득력 있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흰 피부를 만드는 유전자의 계통수를 복원해 보니 겨우 5천년 전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인류는 200만 년 전부터 유라시아에서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로 오랫동안 흰 피부가 필요했을 텐데, 막상 흰 피부의 역사는 5천년 남짓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자외선이 필요한 이유는 비타민 D 때문입니다. 칼슘의 신진대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타민 D를 고인류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지 않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생활에서 충분하게 섭취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흰 피부를 만들어내는 돌연변이가 유익하지 않았던 겁니다. 5천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농경 때문에 식생활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다양한 식생활에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하던 인류는 농경을 통해 몇개안 되는 공유들로 식생활의 중심이 바뀌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자외선을 이용하여 직접 몸에서 합성을 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죠. 흰 피부를 만드는 돌연변이가 퍼진 것이 5천년이 채안 되었다는 연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톨름 껌의 주인공, 덴마크에서 살았던 사람이 짙은 색의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흰 피부 돌연변이가 없었다는 점은 흰 피부가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로 재미있는 발견은요. 어른이 되어서까지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 우유에 들어있는 단당류인 락토지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를 충분히 만들지만 이유가 끝나고 어른이 되면서 더 이상 락토스를 소화시킬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른 충분한 먹을거리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지구상의 몇몇 집단에서는 어른이 되어서까지 우유를 마셔낼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90%까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덴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른이 되면서까지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가 농경이 시작한 다음에야 만들어진 최근의 일이라는 연구가 있었죠. 실톨름 껌의 주인공 역시 지금 대부분의 어른들처럼 어른이 되면 우유를 소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 유전자는 실톨름 껌의 주인공 다음에 농경이 정착되고 목축이 정착된 다음에 퍼지게 된 돌연변이입니다. 현재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어른이 되어서까지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돌연변이가 퍼진 것은 실톨름 껌의 주인공 다음에 농업과 목축이 정착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가 발표되고 대중매체에서 납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너도 나도 싫었습니다. 짙은 색깔 피부에 짙은 색깔 머리, 푸른색 눈동자를 가진 이 소녀. 그런데 유전자에서 소녀라는 걸알수 있었을까요? 유전자는 여자라는 사실만 알려줍니다. 연령은 알수 없습니다. 나이는 알수 없습니다. 데니소바인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데니소바인도 유전자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데니소바인에게는 손가락 뼈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뼈 같이 성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나이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토룸껌의 주인공은 껌밖에 없습니다. 제가 논문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어디에서도 소녀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과학자들이 추정했다면 이름을 걸었을 겁니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 다른 과학자들은 모두 이름과 소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과학자들에 따르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의견에 이름을 걸 만한 과학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껌 씹는 일은 어린이의, 어린 소녀의 행동이라는 기자들의 생각이 묻어나는 대목이죠. 민족지 집단에서는 이 껌을 약재로 썼습니다. 특히 치통같이 소독 소염 작용을 원할 때 껌을 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껌을 씹은 사람은 어린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빨이 시큰거리던 나이 든 여자가 아닐까요? 물론 나이 든 여자보다는 소녀의 그림이 신문 기사를 더 눈에 띄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껌 하나를 씹더라도 유전자가 묻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곧 특수한 안경을 끼면 상대방의 유전체가 좌르륵 다 읽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껌만 조심해서 씹으면 됩니다. 오늘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거나 유익했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류의 진화, 인생의 진화를 다루는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새로운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읽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